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8가지 방법. 하나의 진리나 원리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통해 마음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고 불행을 안쓰럽게 여기며 덕스러운 행동을 좋아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마음을 닦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숨을 내쉬는 것과 숨을 멈추는 것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 생기는 것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근심을 초월한 내면의 빛을 응시하는 것으로도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깨달은 영혼에 대해 명상하는 것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꿈속에서 경험한 일이나 깊은 잠 속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진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신의 형상이나 상징에 집중하는 훈련으로도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다.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1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요가는 움직임과 명상을 결합한 것으로 고대 인도의 6대 철학 중 한 가지를 이루고 있지요. 요가 수행자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몸을 구부렸다 늘리고 접었다가 펼쳐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적 움직임이 바로 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재산과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중과 몰입의 지점에서 찾아든다는 파탄잘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묘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집중과 몰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복희 시인님, 황종곤 시인님, 봉윤숙 시인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 쓰는 봉윤숙입니다. 저는 전철에서 막 내렸는데요. 부천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복희입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팔씨름이 제일 센 시인 황종곤입니다. 아, 원래 대본은 이건 아니었는데 네네. 그냥 너무 저는 뭐 아프다 왔다 그러게 하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팔씨름이 가장 세다. 아, 뭐 다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일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네, 좋습니다. 네, 김복희 시인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2015년 한국일보로 데뷔하셨고 첫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팔씨름이 가장 센 시인 황종곤 시인님은 2010년 경상일보로 데뷔하셨고 시집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에서 오신 봉윤숙 시인님은 2014년 농민신문, 2015년 강원일보로 데뷔하셨고 시집 꽃 앞의 계절을 출간하셨습니다. 첫 책을 내시고 바쁜 시간이 약간 정리되셨을 듯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술과 장미의 나날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왜? 현실 자각 타임을 맞이하셨을 듯한데 최근 몇 개월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복희님도. 저는 일단 시집 내고 약간 낭독회 몇 회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훅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종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 해였습니다. 일단은 시집이 나왔고 첫 시집이 8년 만에 나왔고 또 결혼을 하였으며 또 아기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또 이사까지 하는 바람에 이사? 예, 이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집을 넓혀간 곳이죠? 예, 이제 제 자취방에서 소박하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애가 생기면서 좀 넓혀갔는데 예, 잠깐 결혼하고 뭐 잠깐 시집 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올해 인생의 대변환기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자, 봉윤숙 선생님은 어떻게 계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내고 나니까 마음이 한 구석이 굉장히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집과는 전혀 별개의 연필 데스생, 그다음에 뭐 캘리그라피,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흔히들 이제 남들은 쓰잘데기 없다고들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다른 시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것들을 배우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하면 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잖아요. 네, 글씨 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뭐 시 쓰는거나 캘리그라피 글씨 쓰는거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 본인 시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시 혹은 가장 애를 먹인 시, 어렵게 쓴 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직접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김복희님부터. 가장 애정이 가는 시는 아무래도 표제작이기도 한 제 세인간이 가장 애정이 가고 어렵게 쓰지는 않았지만 애정이 갑니다.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시들이 많지만 2010년도 그 이제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입합나무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많이 좀 서투른 면도 있고 뭐 사설도 많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감정을 가장 깨끗하게 다가갔던 어떤 순간들인 것 같아서 그 시가 굉장히 좋고 좀 마음이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질 때 다시 찾아보는 또 그런 시입니다. 저는 그 삼화사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잡지에 발표를 할 때는 서울 나사라는 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시집을 내면서 삼화사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바꾼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삼화사라는 이름의 양복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집 낼 때는 아버님이 생전에 하셨던 양복점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삼화사라는 제목 양복점을 지금은 이제 저희 친언니가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지금 청주에서 하고 계십니다. PPL 아닌가요?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동네입니다. 삼화사의 뜻이 뭐예요? 특별하게 뜻을 갖고 있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버님이 그 주변에 이제 그 양복점들이나 이런 그 주변에 이제 상점들을 봤을 때 그 사자 쓰는 것들이 그렇죠. 많았나 봐요. 제일 라사라든지. 무슨. 네, 라사 뭐 이런 것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제 아마 삼화사를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삼화사에 그려진 아버지는 이 주량에 그려진 아버지랑 또 굉장히 네. 반대되는 약간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예. 예, 일하는 아버지와 술 마시는 아버지 네. 이 두 사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아버지가 굉장히 선생님께 큰 시적 영감을 주시는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복희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세인간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두 시인님은 이 시집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황종권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옆에 있으면 항상 좋은 말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저는 이렇게 그 딱딱한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들이 되게 좋고 또 이렇게 상호 교환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물에서 어떤 식물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식물에서 어떤 동물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성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혔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시를 오래 이렇게
그 자기만의 세계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저는 요즘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한 어떤 시인들보다는 좀 신뢰가 가고 또 이렇게 순수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시인은 실제로 믿지 않는데 네. 그 이렇게 그 영민하게 썼던 시인 같지가 않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좀 시하고 시인하고 좀 약간 다른 케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직접 막상 다 보니까. 다른가요? 봉인숙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김복희 시인님하고는 전혀 뭐 흔히 말하면 풍이 다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복희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유 자체도 좀 흥미로운데 전개나 뭐 이런 것들이 긴장과 이완을 서로 이렇게 줬다 뺏고 줬다 뺏는 그런 긴장 이완들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시들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잭슨 폴락이라는 그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가 있는데 그런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얀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뿌리고 그다음에 그걸 또 번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찢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흩뿌리는 그런 작업을 이 시집에서 하지 않았나 해서 제 나름대로는 아주 신선하고 매력적인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귀에는 약간 짧게 말하면 어려웠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어려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이 시집에는 그 다양한 동물, 식물, 사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낯설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는 상상력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출간 후 이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김복희 씨. 일단은 제 앞에서는 좋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네. 제 앞에서도 그런데 좀 어렵다라는 말을 일단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많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생각한 이런 뜻이 맞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말은 아 현대 미술관에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 본다 생각하시면 편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봉윤주 선생님이 제대로 네, 딱 그러네요. 네.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정연유 시인이랑 전화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한 적 있긴 한데 사랑과 친구입니다. 변하지 않았군요.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친구, 세상에 그것 둘과 뭐 더 한다면 술 뭐 이렇게. 근데 본인이 이제 이게 첫 시집이기 때문에 이 시집을 묶어내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도 있었을까요? 염려스러웠던 점은 뭐 이렇게 쓰면 안 팔릴지 몰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애초에 접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은 했고 최소한은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했고 막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읽고 좀 재미있어 해줬으면 좋겠다. 아 싫어 이거 말고 거부감보다는 좀 재미 좀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은 있었어요. 네. 어떻게 평상시에 주변에서 좀 재미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세요? 어떠세요? 아, 저 스스로요? 네. 시 말고 저요? 예. 제 앞에서는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너가 그래서 시 쓰는구나.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시인들한테 미안해지는 부분이에요. 뭔가 저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시인을 평가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황정권 시인님의 시집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게 좋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고향이 여수 섬달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언제까지 그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고등학교 섬달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랐고요. 이제 그 여수에서 조금 나와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좀 약간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 여수에서 거의 20살 때까지 네. 고등학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사신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동백이라든지 장미, 매화 이 꽃의 이미지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그 예, 등단작에도 입합나무 예. 비가 내리면 있지만은 시집을 보면은 그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하강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그다음에 어떤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 두려움 또 그것에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게 좋았다. 이 시들을 묶을 당시에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 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강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랬어요. 제가 가장 괴롭고 인간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내가 욕망하는 거와 내 능력이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질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5밖에 안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15예요. 그러면은 10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런 세계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에 뭐 마이너스 상상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적게, 좀 작게, 낮게 이렇게 좀 오히려 내 욕망을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욕망을 솔직하게 견딜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강 이미지들이 좀 많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시를 묶을 때 제가 그 시를 굉장히 습작 시간이 그 나름 오래 걸렸고 또 데뷔는 생각보다 빨리 했지만 시집은 8년 만에 묶었으니 늦은 편이었는데 서정적인 시들 편들이 있었고 또 도시에서 경험한 나의 파편화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또 시인이기도 해서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장 내가 잘 열심히 잘 썼던 시들을 묶자. 그리고 여수와 서울 여기서 당겨내는 팽팽하게 당기는 어떤 또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오히려 솔직한 거 아닐까. 어떤 시류라기보다는 항상 잘 쓰려고 노력했던 시인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네.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게 좋았다. 다른 두 시인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읽으면서 저는 좀 이미지로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셀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셀 것 같다. 네, 네. 뭔가 자기 주장도 강할 것 같고 목소리도 클 것 같았는데 정말 과연 낭낭하죠. 과연 그러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시 쓸 때 어떻게 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다른 방식일 것 같아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저는 요즘에는 좀 규칙적으로 시를 쓰고 직장인처럼 쓰고 시간 제한을 두고 쓰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딱 그만두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느낌이면은 그냥 패스예요. 그냥 하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그 내가 천착해 있는 어떤 사물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고통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더 확대되었다라고 했을 때 시를 놔요. 보통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만족하는 시.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있는 걸 좋아해서 쓰는 방식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혼자 살 때는, 뭐, 밤새 쓰고, 뭐, 나올 때까지 쓰고, 뭐, 힘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예. 근데 진짜 딱 보기에 약간 대통령 경호실에 계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체격도 엄청나게 좋고, 목소리도 크고, 김복희님하고 정말 다른 방식으로 시를 뽑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네, 들어요. 봉윤숙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시집에 대한 얘기는 김복희 시인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로 네. 대신하겠습니다. 죽지 않는 여름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쏟아지는 자세로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봤을 때 시인님이 말하는 뿌리를 내리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구체적으로 그냥 뭐 시에서든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든 뭐 어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33평 아파트 하나면 뭐지?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공중에요? 네, 공중에도 상관이 없고. 아니, 제가 이번에 집 구하러 다니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제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예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감각 요거에 깨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저도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 진짜 큰 세상에 나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게 그 뭐 둥지 없는 것들도 그렇고 그 시들이나 보통 보면은 정말 그 공간이라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대학 고등학교 때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할머니한테 그 선달천에서 자란 것이고 또 남의 집 어떤 하숙방에서 살았던 것이고 방을 살았던 거죠. 한 번도. 다 집이 아닌 방, 자취방도 방. 그 어떤 그런 집인 형태를 한번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좀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현실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그 남성들이라고 제안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와 그다음에 그 출산을 앞둔 이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 집을 얻을 때 비참함이 있지요. 예. 집을 막상 보러 갔을 때 그러니까 가진 재화와 예. 매칭이 안 되는 집들이 그렇죠. 예.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예. 쓴맛을 한번 느끼게 되잖아요. 예, 저는 뭐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가면은 계속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제 상황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또 이야기해야 되고 뭐 증빙을 하잖아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고 제 일을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내 신용도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와이프는 또 살고 싶어하는 또 그 신혼에 대한 그런 단상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그치. 대한 또 이렇게 맞춰주지 못한다는 또 이렇게 그런 부채감까지 해가지고 그 낙차를 통한 하강 이미지가 네. 또 그래서 작게 시작하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던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날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봉윤숙 시인의 시집 꽃 앞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 소재들이 자연의 소재들 친연성을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항아리, 금붕어, 청보리, 달의 나이테, 무당벌레 이 꽃 앞의 계절 시인의 말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손을 내밀었으나 말을 거는데 오래 걸렸다. 네. 이 한 권을 갖기까지 마음고생이 유독 심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이제 시를 끄적인다? 뭐 정식으로 시를 배우기 이전에 시를 끄적이는 시절부터 따지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아마 시를 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신춘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이제 제가 뭐 거기서 말했지만 정말 말 거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시인이 되고 등단하고 시집 한 권을 내기까지가 굉장히 다른 앞에 계신 두 분들보다 뭐 훨씬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달리 말하면 이 시집을 읽다 보니까 이 한 편 한 편당 채워진 네. 내공이 정말 짱짱합니다. 네. 굉장히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황종군 요즘 시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시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시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커피는 좀 맛이 없는데 너무 좋은 커피숍에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예술인 거죠. 그래서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그 바깥 풍경도 보고 여기 있다 보니 맛없는 커피도 맛있어지는 것이 요즘 약간의 시 느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같은 시 같은 경우는 봉윤숙 시인 같은 경우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간에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부가적인 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서정이나 이렇게 시를 보면 보통 조금 자기 동일성에서 마무리되고 자연 매트릭스다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기대해서
호흡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사물에서 천착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쓰려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한 작품 한 작품에 다 힘이 이렇게 다 실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던 네. 오히려 그런 시 같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 작품에서 이제 자연 소재들이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쓰기 위해서 수폐설과 자격증까지 실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날 정말 아파트 앞을 나서는데 집 앞에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 풀 한 포기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이름들을 부여해주고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어떤 사물에 이제 자기가 이름을 부여하고 또 명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인이 하는 몫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폐설과 자격증까지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황종곤님이 그 예를 좀 들어주셨잖아요. 분위기와 커피 맛. 정확한 건 정말 예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멋지게 정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를 사랑하는 시인 김복희님. 네, 저는 앞에서 너무 막 멋있게 말해가지고 갑자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시 읽으면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게 궁금했어요. 가족에 대한 마음이 되게 깊게 느껴지셔가지고 가족을 쓸 때 힘들지 않으셨는지 시를 쓸 때 가족에 대한 시를 쓸 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가족에 대한 얘기가 첫 시에 있고 또 주량 아까 말씀하신 주량 아버지에 관한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사마사 있고 마지막에 또 이제 가족 얘기를 실었는데요. 어떤 가족의 구성체라는 게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의 고리이기 때문에 저와 뭐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뭐 도시 생활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시 생활을 했는데 시골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을 빼놓고 저를 말한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은 뭐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또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버지 엄마의 뭐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가족이 아닌가 뭐 부모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어제보다 내일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차기작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희미하고 막연하시겠지만 희미하고 막연한 대로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작품은 대략 어떤 쪽일까요? 혹은 어떤 쪽을 희망하시는지 황중 시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항상 그랬습니다만 가장 잘 쓸 수 있는 시를 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약간 공부하듯 시를 좀 썼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도권에 있는 또 공부를 했었고 또 그렇게 써야지 또 잘 쓴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써야 마음이 편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삶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내를 만나고 또 새로운 또 아이가 또 태어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어떤 저 스스로 잘 묻지 않는 삶의 어떤 깊이라든가 뭐 그런가 한번 물어볼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되고 또 시뿐만 아니라 다른 에세이 형태라든가 좀 산문으로도 저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확대 최대한 많이 쓰고 싶은 욕심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이 황종곤님은 시집을 보니까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좁아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 곰살맞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껏 혼자 계시다가 아내와 아이가 네. 동시에 식구가 둘이 더 네, 생겼잖아요. 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여수에서의 삶이 이제 20년간, 19년간 가까이 되고, 네, 네. 이제 도시에서의 삶은 사실 그거보다 더 분량이 적은데, 네. 어느 쪽이 아직 더 편하세요? 아, 마침 어제 제가 여수에서 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확실히 서울이 훨씬 더 편하고, 몸에 맞고, 또 계속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돈 벌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 여수에는 돈 벌고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김복희님. 네. 네, 저는 일단 지금 쓰는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로 더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고 더 자유롭게 쓰고 싶고 더 재밌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쓸 때 일단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만큼 쓰자 이런 마음이고 네. 네, 화이팅입니다. 방향은 없고 이제 자유롭게. 네, 일단 자유의 방향이 있나요? 그냥 그렇죠.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날아가는 새인간처럼. 네. 네. 좋습니다. 홀홀 나시기 바랍니다. 자, 봉윤숙님. 요즘에 뭐 시집들을 안 읽는다기보다 잘 안 사서 보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차기작은 볼거리가 좀 많은 시집을 엮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뭐 지금 이제 대생 배우고 있고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고 수채화 캘리도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반 스케치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한 저희 시와 그런 볼거리를 함께 합친 그런 다양한 시집을 엮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화적 이미지와 네. 시적 산문성이 결합된 형태.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종원님부터. 저 항상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럴 때 좀 느끼한 말도 좀 하고 그러면 항상 시를 쓸 때 시인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방송이 계속되고 이렇게 어떤 시집이 계속 양산되고 또 시인들이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리고 분들께서 청취자님들이 사랑하는 시 진짜 그런 분들이 사랑하는 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 최전방의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감각까지 또 장착하면서 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김복희님. 저는 아 갑자기 옆에서 너무 파이팅 있으셔가지고 너무 부담돼요. 기운이 뭐 포스가 아 막게 막 너무 힘드네요. 막 저는 여러분들 일단 시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시를 읽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를 읽으면 다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약간 나이브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누군가 듣고 읽겠거니 하면서 쓸 텐데 서로 용기를 줄 수 있게 네 읽었으면 읽었다고 조금 반응 좀 조금만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복희님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접하신 분은 피드백을 조금 당장 가서 해야 되겠네요. 봉인순 저는 김수영 시인의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라는 그 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시를 쓰는 일보다 현장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뭐 천막 농성이나 파업 현장이나 이런 데 이제 문화연대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픈 구석이 많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혁명은 제가 혁명은 안 되지만 그 방 안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지금 이제 길을 걷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길을 걷다가 자기 앞에 있는 시선을 딱 멈춰 보셔서 뭐 음악을 듣던지 아니면 그 앞에 핀 꽃들을 보던지 그 꽃과 음악, 노래 이런 빌딩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는 것도 모두 다 뭐 시인만이 시인이 아닌 모든 국민이 아니면 모든 정치자가 시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시인의 길을 넓혀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복희 시인님, 황종권 시인님, 봉윤숙 시인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헤이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분의 시인 모셨습니다. 박성현 시인, 이혜존 시인, 이병국 시인, 차성환 시인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 쓰는 박성현이고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오늘도 마감이라 많이 바쁜데 이 녹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병국입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녹음하러 여기까지 대학로를 나왔는데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요. 예, 즐겁게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로 오랜만에 나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보셨죠? 아,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 대학로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에 자주 나오는 차성환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분 시인의 소개가 굉장히 재치 있습니다. 아, 박성현 시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앙일보로 데뷔하셨고, 첫 시집.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준 시인님은요, 2013년 경향신문으로 데뷔하셨고, 시집, 당신에게 건넨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이병국 시인님은요, 2013년 동아일보로 데뷔하셨고, 시집, 이곳의 안녕을 출간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신 차성환 시인님은 2015년 시작으로 데뷔하셨고, 오늘은 오른손을 잃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첫 책을 내기 전과 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 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이 제가 등단을 2009년에 했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이 나오기를 진짜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시집이 나온 후의 삶이 상당히 스펙터클할 것 같았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근데 시집이 나온 다음에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어요. 일단은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야근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가끔 술 먹고 이런 삶. 그리고 일단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제가 어떤 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약간의 실마리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 일상의 생활은 변화가 없지만 어떤 내적으로 약간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의 각도 조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더 예각화된 것 같아요. 일단은 시집 나오기 전에 발표했던 시들을 보면 되게 빛이 산발하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근데 이제 시집을 엮으면서 박성현이라는 사람, 박성현이라는 시인이 도대체 어떤 시를 써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시집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이러고 보니까
아, 박성현 시인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최적화되어야 되겠구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해준 시인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시집 나왔다고 뭐 달라지거나 바쁜 일은 없었고요. 사실 제 시집 나오고 그 제 시집을 한 번도 들춰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시집 낸 거에 대한 의미를 두자면은 일단 습작게 썼던 작품들과 또 등단 후에 여기저기 발표한 그런 작품들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잡고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이게 힘을 딱 받으면 앞으로 나가듯이 시집 한 권을 낸 순간 또 다른 지경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 이병국 시인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그러니까 첫 시집을 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시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다양하게 그냥 써지는 대로 혹은 쓰여지는 대로 썼다면 묶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집이 나오게 되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요. 왜 재밌었냐면 예, 이걸 핑계로 못 보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던 뭐 선후배 이런 경우 한 15년, 16년 만에 선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사 달라고 아. 아,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10월 20일에 나왔는데요. 11월 한 달은 정말 스펙터클하게 정말 파란만장에 술 많이 마셨습니다. 술과 장미의 나날 네. 아주 즐거웠어요. 차성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집 생일이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폭염을 뚫고 나왔는데 첫 시집을 딱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문인들하고 친구들이 격한 축하를 해줘가지고 너무 신나게 돌아다니고 뭐 술은 제가 끊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아, 이 표정들. 예. 그래서 그냥 예 마음만 붕 떠서 돌아다녔습니다. 네. 네. 저는 차성환 시인하고 네.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아, 네. 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아, 네 본인의 시집에서 그 가장 애정이 가는 시라든지 혹은 가장 그 어렵게 썼던 시가 있다면 한 편씩 말씀해 주시죠. 박성현 시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유쾌한 회전 목마의 서랍의 가장 마지막 시인데요. 그 이 빛의 모서리라는 시입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 수록된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빛의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분할이라든지 어떤 선에 대한 어떤 단절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골목길에 딱 접어들었을 때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상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 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도대체 빛의 모서리가 뭐냐, 그 어떤 의미냐. 그런데 여기 있는 산발적인 이미지들은 모두 제가 그 지금까지 같이 살고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여기 박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당신을 둘러싼 빛의 폭우, 내가 당신을 처음 본 골목 저편에서 모서리가 부서졌다. 천천히 반복해서 부서졌다라는 직구가 있는데요. 조금 남사스럽지만 이거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의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내와 같이 움직였던 아까 제가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 내에서 있었던 그 산발적인 어떤 단편들이라고 그리고 제일 힘들게 쓴 시는 그 알려지지 않은 문자들의 세계입니다. 그 제 시가 짧은 거는 되게 짧고 긴 거는 되게 긴데요. 이 알려지지 않은 문자들의 세계는 등단하고 나서 도대체 글자가 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대해서 문자가 되겠죠. 문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로 이렇게 변환되는가, 도대체 시는 뭔가, 난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만든 시인데요. 이 시는 실제로 초고를 쓰고 한 2년 정도 제가 퇴고를 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고 그리고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된 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해준 선생님 아, 예. 경우에는 어떠실까요? 좀 등단이 오래되니까 또 이런 또 고천전 얘기나 저는 사실 가장 애정에 가는 시는 최중심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고배를 마셨던 그때 이제 힘들었 시기에 썼던 작품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곳은 난청이다나 뭐 유목의 방 네. 그리고 뭐 고시원 뭐 이런 같은 시들 그리고 어렵게 썼다면은 이 유목의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등단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공들여 써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또 여러 번 고쳐 쓰고 예, 그러면서 많이 좀 힘들게 완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렇게 공들여 쓰고 뭐 이렇게 매만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를 썼어야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반성을 또 해봅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이해준 시인님의 그 당신에게 건넨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 이 시집을 보면서 북마크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가 지금 전 다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 정도로 네. 공력이 많이 들어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병국 시인. 예, 시는 뭐 전반적으로 쓸 땐 늘 다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요. 제가 쓴 시 중에서 가장 좀 힘들게 생각했던 거, 마음이 가장 많이 아팠던 거, 이거는 그 3부 첫 번째 시 가위 우리는 잊기로 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주변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경쟁에 치여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는 그런 것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관련된 어떤 뉴스를 보고 그 마음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좀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쓰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쓰는 내내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때 이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사 낭독회의 낭독을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 시를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부제를 우리는 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잊기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조차도 잊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지 혹은 마음 상태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시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힘겨움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아주 재밌었던 건 그냥 어느 날 밤에 다른 시인의 시를 막 여러 편 읽고 있었는데 지역을 제목으로 두고 이제 시를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천과 관련된 어떤 시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러면 나도 고향을 가지고 제가 지내온 살아온 고향을 가지고 시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정말 엎드려서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켜놓은 다음에 제목 강화라고 네. 치고 그다음에 쭉 썼어요. 칼싸움 하는 얘기잖아요. 마당에서. 네, 네. 어렸을 때 내가 뭐 했지라고 하면서 막 슈퍼맨 놀이하고 막 옆집 명수라는 친구랑 막 싸우기도 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물론 제 가정사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정말 한 15분 만에 그냥 쭉 써가지고 살짝만 고쳐가지고 네.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라는 게 그냥 한 번에도 써지는구나. 그리고 그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가 세 번째에 실려있는 이제 강화라는 네. 시였습니다. 강화라는 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옆집 명수와 싸움을 할 때도 마당이 넓어. 굉장히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사셨나 봐요. 어렸을 때는 되게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집이 헐어서 지금은 없는데
헐고 나서 찾아가 봤더니 오 정말 좁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찾아가 봤더니 너무 좁은데 이 안에서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비석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어요. 네. 이 시집 시 발표하고는 그 옆집 명수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 이름으로 시 쓴 게 있어 꼭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 예. 박명수는 아니죠. 무리수를 던져. 푹 들어오시네요. 자, 차성환 시인. 저는 그 애정 가는 시라고 하면 저를 가장 닮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걸음 1이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시를 한번 쓰면 바로 한 번에 그냥 뭐 15분 만에 한번 썼다는데 5분 만에 끝난 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슨 빨리 쓰기 빨리 쓰기 물론 버려지는 시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한 달음에 쓰는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등단한 후에 한 일이라고는 계속 술 먹고 걷고 시 쓰고 네, 뭐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개천 걷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걷고 뭐 시 쓰고 생각을 다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또 잡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술 취한 상태니까요.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뭐 미친놈처럼 많이 걸어 다녔는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고유한 걸음걸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제 걸음걸이가 있다면 그 리듬을 닮은 시가 바로 걸음 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쓴 시는 뚱뚱이 나라인데요. 사실 쓰기는 빨리 썼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제 시가 대부분이 숙취와 만취 사이에서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뚱뚱이 나라는 엄청난 숙취에서 쓴 시래가지고 노트북에다 막 쓰다가 갑자기 신호가 온 거죠. 큰 거.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자취할 때인데 제 이때 이상한 강박이 있었어요. 한번 시를 착수 들어가면 손을 떼면 안 된다. 계속 잡고 써야 된다.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같이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놓치지 않고 쓴 거죠. 그래서 변기에서 완성한 시라서 특별히 굉장히 어렵게 쓰고 또 애착도 가는 시입니다. 재밌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시인님의 유쾌한 회전 목마의 서랍. 이 오브로 구성된 이 두꺼운 부피, 이 두께를 보면 내공이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다른 시인분들은 어떻게 이 시집을 읽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혜준 시인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두꺼워서 좀 읽기가 좀 힘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시인이 그 어떤 연출자가 돼서 그 연극 무대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시집 해설에서 어떤 레이어라는 그런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레이어가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포토샵 작업을 조금 해보면서 아는데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 제1 레이어, 제2 레이어 이렇게 포개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의 어떤 시인의 연출자의 어떤 의지가 백그라운드에 놓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여러 의미들을 중첩해 나가면서 어떤 또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얼비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데 얼비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개면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데 어떤 박성현 시인의 어떤 그런 시편들도 어떤 불연속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포개했을 때 어떤 다양한 또 어떤 의미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읽고 좀 시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어떤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떤 중심성과 다층성을 활용하고 있는 시. 그럼 이번에 이병국 또 저희 이병국 시인은 평론으로 또 등단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2017년 중앙 시인문학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지네요. 일단은 먼저 저도 같은 말인데요. 저도 책이 두껍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보다 페이지 수가 더 많네. 더 많아요. 다행이다. 제일 무거운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읽으면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시인님 앞에 양력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냥 나이가 안 나와 있어서 저 되게 젊은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 감각이 되게 저는 되게 젊고 또 도전적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험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요. 아이고, 네. 저 10대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보다 연배님이 드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춘자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춘자가 한 사람으로 지칭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존재들을 제시하고 싶었었던 건가, 시인님이? 근데 그 보편적인 것을 결국 특수한 어떤 형태로, 특수자의 이름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위치를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다. 그게 되게 흥미롭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도 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에서 이 주목된 점들은 그 수많은 춘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무대 위에 춘자, 춘자를 상대하는 춘자, 그 두 춘자를 보고 있는 객석의 춘자, 그 다음에 그 셋을 보고 있는 또 멀리서 보고 있는 춘자,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이 춘자라는 그 각기 다른 인물들, 하나의 이름을 가지면서 각기 다른 인물들, 일종의 뭐 불의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지 않고 다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춘자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성현 씨. 네, 두번 선생님에 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춘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춘자가 누구냐? 그 춘자는 너의 아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부터 해서 너의 숨겨둔 애인이니?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시집을 엮기 전에는 이 춘자가 다른 이름으로 다 상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자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고, 혹은 뭐 인칭의 개념이기도 했어요. 나, 너 뭐 이런. 근데 시집을 만들면서 예전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연극 무대, 시라는 하나의 공간과 다음 시간이나 스펙트럼을 이걸 분할시키지 않고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 어떠한 효과가 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 우주가 빅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빅뱅에서 수많은 그 개체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걸 갖다 오히려 필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한 점을 압축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구별되는 거는 그 이름으로서 명령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름으로 명령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개체가 분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춘자라는 시를 가만히 보시면은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강압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서서히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해준 시인님의 시집 당신에게 건넨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옆구리라는 시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맞습니다. 네. 한 구절입니다. 빼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 시집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여러 공간이 나오죠. 뭐 고시원이라든지 서울의 남루한 여러 동네들, 녹본동, 제기동 뭐 이렇게 해서 쭉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 시집을 묶을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곳이 뭐 어느 공간이든 좀 뭐 비루하고 누추한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온기를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느낀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머무르게 되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분들은. 그래서 어떤 그런 순간들을 표현하면서 어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제시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읽는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아직 그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런 명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불편한 도시의 손금을 걷는 산책자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녹번동, 제기동을 비롯한 서울의 여러 지명과 골목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난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적 화자의 내면적인 나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서 시로 쓴 일기 혹은 일기로 쓴 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탓인지 어떤 개인적 가난을 사회적 질병으로 상징화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요. 가난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떤 삶이라는 무거움보다도 그 어떤 일상에서 누구나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고 또 뭐 그런 거창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그 닥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또 쓰고 싶었는데 일단 또 쓰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시집을 이렇게 엮어놓고 보니까 좀 너무 어떤 그런 관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좀 무겁게 되지 않았나 표현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가볍게 써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심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가난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 다루면 클리셰로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비껴 나가시면서 형상화됐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차송환 시인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전 우선 시집의 인상을 말씀드리면 그 시집에서 그려지는 나의 모습 뭐 그런 상이 그려지잖아요. 볼 때 그 식구 중에 길을 잃었다라는 시에 보면 오도 가도 못한다는 불안이 제 무덤을 판다. 지렁이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고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꿈틀거린다 라는 식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식구에 지렁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몸부림이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랄까 그런 정서가 전체적으로 시집 전체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등단하기 전에 제가 2015년도에 등단해서 한창 이제 습작하고 이제 쓸 때였거든요. 그때 이혜준 시인님의 녹번동이라는 등장작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사숙하면서 열심히 이게 습작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녹번동 시에서 그 오래되고 낡은 집에 갇힌 사람이 그 집과 함께 버려져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되게 절절하거든요. 잘 그렇죠. 그려져 있고 네. 그 녹번동은 이 시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집이나 방에 대한 소재가 많이 띄거든요. 네, 골목길을 그렇죠. 포함해서 뭐 세입자, 고시원, 뭐 제기동, 뭐 난청 지역이다 뭐 이런 식구도 있고 이러한 소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한 점입니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이 이제 다 이제 당연히 등단 이전에 이제 작품을 썼던 작품들인데 사실 그렇게 살아왔었고 예, 뭐 다른 어떤 그래서 많이 좀 상상력이 어떤 좀 눌려 있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냥 그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또 어떤 순진한 열정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네. 그런 소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 박성현 시인님은 이해준 시인님의 이번 시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해준 시인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인보다 이해준 시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래갖고 이해준 시인이 그 첫 시집을 엮어내면 도대체 어떠한 시집이 될까 그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신에게 건넨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시집을 본 순간 아 과연 이해준이란 시인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시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그 개인의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대의 그 청년들 그리고 30대의 그 가장들이 그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자기 자신의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집을 읽으면서 참 특이한 게
나라는 주어가 있는 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혜전 시인이 시 밖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걸 하나의 시로 만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혜전 시인한테 질문했는데 왜 네 시에는 나가 그렇게 없니? 너는 숨어 있는 거니? 아니면 숨으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은 네가 그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나라는 주어가 많지 않은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병국 시인의 시집 이곳의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 그리고 과거로부터 구성된 일상들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어떤 상실, 절망, 어떤 이런 감정들이 오묘하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안녕, 이 시집을 발표하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그러니까 시를 읽은 주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많이 팔렸어? 좀 팔렸다니 그 말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관련된 시들이 시편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작품에 대한 피드백은 좀 어땠어요? 작품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봐왔던, 특히 제일 많이 들었던 건 하평 모임들을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늘 접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집으로 묶이고 나니 나 편으로 봤을 때보다는 뭔가 더 하나의 통일된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이 시집을 보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가위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기민하게 포착한 뭐 그런 시도 있지만은 이 음식들이 상당히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박, 떡볶이, 오렌지 주스, 콩나물국, 김치볶음밥 뭐 이렇게 상당히 동원되고 있는데 이 음식들이 동원되면서 어떤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먹는 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역시. 가난이든 어떤 부자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지켜야 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행위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 먹는 것과 관련된 시들을 보면 누군가 같이 나누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별한 이후 남은 사람이 혼자 먹는, 혼자 만들어 먹는 뭐 김치볶음밥이라던가 아니면 콩비지찌개 같은 경우도 혼자 그냥 앉아서 먹고, 결국 그래서 식구라는 시에서는 이제 그냥 혼자 정말 밥 하나 차려놓고 혼자 꾹꾹 씹어 삼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시 속에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그 곁에 같이 뭐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그 자리를 같이 지켜주는 것, 그런 일이 누군가의 곁을 나누는 그리고 응원하거나 위로라든가 위안이 되어주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서 그런 먹는 얘기, 그리고 비록 혼자 먹지만 그리고 혼자 살아가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시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식구라는 시에서 보면 이제 혼자 밥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해준 시인님도 경건한 식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TV와 맞아요. 테이블이 마주보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해준 시인님은 이병국 시인의 이번 시집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아까도 우차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 속에서 가난이 어떤 삶이라는 무언보다 그냥 생활이라는 일상의 일부로 그렇게 끌어안아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또 오히려 또 뭐 믿음이라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고 또 많이 또 그게 오히려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구 중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 중에서 밀어내는 일은 없었지만 끌어안아 본 적도 없었다. 이게 딱 이병국 시인님의 어떤 그런 시의 자리가 아닐까.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가난의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한 구절이 이해준 시인님이 탁 찍으시니까 뭔가 찡. 감사합니다. 정말 찡. 역시 정말 그 지점이구나.
어떻게 차성환 네. 시인님은 어떻게 이제 시집을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혜준 시인님도 가난을 다루고 이병국 시인도 가난을 다루잖아요.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혜준 시인님은 뭔가 그 칙칙한 냄새가 나는 약간 리얼리즘 냄새가 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병국 시인의 가난은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약간 좋은 향기도 섞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등단작을 되게 감동하면서 읽었거든요. 그 가난한 오늘이라는 시였는데 그 첫 부분의 시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잠깐 읽어보면 검지 소금가락 첫 마디가 잘려나갔지만 아프진 않았다. 다만 그곳에서 자란 꽃나무가 무거워 허리를 펼 수 없었다. 그 읽었을 때 검지 손가락을 잃었지만 그 잘린 곳에서 꽃나무가 자란다는 것 그리고 그 꽃나무 때문에 나는 앓고 있다는 그런 연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집 전체에서도 이 가난의 묘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엄살 부리지 않고 담담한 말투가 그 마음을 더 깊숙이 다가오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상실 혹은 가난 뭐 잃어버린 것에서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심성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이 그 리얼리즘적으로 밀착되어 묘사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떤 그런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그려질 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어떤 거리감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미학적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그래서 그 시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균형감이랄까요? 거리감 그것을 잘 조절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아주 시인으로서 네. 뭐 예를 들면 물수제비라는 시를 보면 네. 돌 하나가 물 위에 상처를 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진짜 다가왔거든요. 이 표현 문장 짧은 문장이 저는 이 표현도 대상을 굉장히 오래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든 생각이 어떤 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지 혹시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건져 올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뭔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신데 아니 그냥 던졌는데 감동적인데요 지금 많이 준비된 것처럼 말씀해요. 네. 막 소름이 돋습니다. 잠깐 지금 취한 건 네. 아니죠? 아니 아직 와 뭐 소재를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은 결국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물수제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해봤던 거 혹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취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떠올렸던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와가지고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고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덜어내는 방식으로 퇴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질문도 뛰어나고 대답도 뛰어난 이런 케이스인데 현문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차성환 시인의 시집 오늘은 오른손을 잃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유희의 매력이 일단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그 경쾌하면서도 고독한 소재들이 대척점을 이루고 혼용된 인상을 받았는데 이 시집을 묶을 당시에 본인의 그 생각이나 감정을 지배하던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그 제 시집을 보면 부구성이나 마침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음을 형상화하고 싶었어요. 리듬을 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한 달음에 가는 걸음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고이는 멜랑콜리 그리고 제 시집은 어디론가 끊임없이 걷고 있는데 뭐 어떤 뚜렷한 목적지 없이 우선 걸음만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런 막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상도 없이 막연히 상실감에 빠진 거 그래서 뭐 걸음마다 고이는 멜랑콜리 이런 정도로 키워드를 정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네. 숙취와 만취 사이에 걸으면서 쓰여진 시.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시인분들은 오늘은 오른손을 잃었다를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현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은 오른손을 잃었다라는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펀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갖고 언어유희, 네, 언어유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갖고 이게 보통 시인들은 언어유희를 할 때,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갖다 집중을 시키잖아요. 근데 저기 서성환 시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있어갖고 와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초지일관 네, 했는데 근데 그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익숙한 부분을 더 익숙하게 만들므로 해서 굉장히 낯설어지는 세계가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요. 시집을 두 번 읽었는데 의자는 걸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자는 분명히 그 앉기 위해 만든 사물인데 그 의자를 앉기 위해 만든 사물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의자가 더 낯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시집은 익숙한 것을 더 익숙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공포의 세계. 그래서 마지막에 딱 덮고 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살아 움직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는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네. 역시 박승현 시인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짜릿합니다. 이병국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긴장감 있게 시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잖아요. 네. 얼핏 보면 정말 랩, 제가 요 근래 힙합과 관련된 청탁을 받아가지고 힙합 음악을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랩핑 하듯이 네. 계속 말들을 반복하고 변주하고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네. 긴장감이 네.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어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정말 팽팽하게 딱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긴장감을 통해서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 어떤 상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그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막 시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잘 봤어요. 아, 오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 다음 차기작을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겁먹지 않는다면 더 쓰게 되는 열망과 힘이 남아있다면 이런 풍을 담아내고 싶다라는 어떤 희미한 의지는 있을 듯합니다. 박성현 시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첫 시집을 내고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차기작을 말씀드린 게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뭐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선생님 말씀처럼 그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춘자라는 세계에서 이제 저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춘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모호해졌는데 춘자가 걸어다니면서 보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청이라는 모티프를 통해서 그런 행정 도시의 세계, 그런 세계로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시들도 그러한 면이 일면 있습니다. 네. 춘자라는 그 개념이 더 심층적이고 중층적이고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깊어지는, 확장되는. 뭐, 네. 그런 시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군요. 네. 이해준 시인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거창하거나 이런 문제들보다는 진짜 사소해지고, 사소해질 때까지 사소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서 어떤 거기에서 더 큰 거, 더 이렇게 소중한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시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국 시인님. 저는 이번 시집이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곁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폭은 이렇게 안아주지는 못하는 그런 시집이었다면, 시였다면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좀 쓰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좀 밀어내거나 당기는 네. 그런 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예, 차성환 시인님. 네. 저는 뭐 어떤 것을 묶어야겠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써야겠다는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그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제시의 가능성을 막는 거가 될 듯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그런 목적의식을 버리는데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냥 시를 쓰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그 감정에 집중해서 흐르듯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막 써서 그냥 묻겠습니다. 네. 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시인님부터. 아, 네. 오늘 대담 상당히 즐거웠고요.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왔었으면 저희 또 다른 모습을 볼 기회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저는 그냥 앞으로도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자신의 직장 생활을 쓰는 그런 시인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준 씨. 아, 예.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반가운 우리 이병국 선생님하고 차성환 선생님 우리 박성현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우리 또 진행하신 우리 혜희 선생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제 바람이 있다면은 그냥 열심히 쓰는 시인으로 기억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엔 이병국 시인. 예, 오늘 저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오래 기억되고 읽히는 그런 시인이었으면 좋겠고요. 책은 이런 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랍니다. 맞습니다. 네, 책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책 사주세요.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성환 씨. 아 예. 저는 녹음이 처음인데 너무 재밌게 해서 좋았고요. 저는 뭐 시인으로 남고 싶죠. 근데 혼자서 뭔가 골똘히 싸우고 있는 시인.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언어에 사로잡혀서 뭔가 헤매고 있는 시인 뭐 그런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고 싶고요. 네, 네 그렇게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박성현, 이해준, 이병국, 차성환 시인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혜유씨였습니다.